자식 때문에 왔지 지금. 자식도 그렇고 뭐 내 앞날도 좀 궁금도 하고 그래서. 엄마 앞날도?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신의 가물이 있어. 엄마는 집에 신의 가물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4인 식구를 알려주셨는데 이 4인 식구 중에서 내 큰아드님한테 굉장히 많이 스님의 사주가 보여지면서 이 분이 37살부터 더 힘들어졌어야 내가 맞고 이 분의 사주를 보자면 내 일을 가지고 얌전하게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사주야. 근데 이분이 사고수가 미치는데 몸수가 좋지를 못해요. 지금 상황 괜찮으세요? 지금 건강이라든가? 아 지금 다쳤어? 누워있어? 지금 대할치료 받고 있어. 지금 대할치료 받고 있으셔? 근데 이분이 일하다가 다치셨나 봐. 무슨 일 하시다가? 그냥 이런 배달. 배달? 오토바이 배달. 그 나름은 본인이 움직이시려고 하면서 일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내 몸수가 좋지를 못하고 내 운이 좋지를 못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차사고수처럼 들어와. 어쨌든 이렇게 운전하듯이 뭔가에서 차사고수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오래 깨지질 않으면은 내가 내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해거든요. 근데 또 내 몸으로 쳤잖아. 그렇기 때문에 액 때문에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분은 보자 50, 2, 3, 4 그 사이 상관으로다가 엄마 나이가 지나야지만 온 내 정신으로 살 수가 있어. 사주상 엄마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 전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 그러니까 엄마가 보시기에는 내 아드님이 여지껏 38살까지 살면서 온전하게 제대로 인생을 살아오신 걸로 보여? 아니잖아. 그쵸? 지금까지도 전전긍긍 내 직업 뚜렷하게 없이 이것저것 하면서 쉬었다가 이랬다가 쉬었다가 이랬다가 하시면서 이런 세월을 사셨단 말이야. 근데 그 세월 속에서 52, 3, 4 그 사이가 돼야지만 내 온 정신으로 살 수 있어. 지금은 그 원인이 엄마네 집안의 신의 가물이라는 소리야. 그리고 자손이 내 사주에 스님 사주를 가지고 있었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응. 왜 몰라? 요즘에 엄마네 집안에 신 가물이 있다고. 원래 누군가를 신을 모셔야 되고 신을 섬겨야 되고 하는 가물이 있는데 그게 엄마 주력에 굉장히 많이 세요. 엄마한테. 내가? 근데 엄마의 자손들이 그 기운을 닮았어. 근데 닮았지만 내 큰 아드님의 사주 자체가 또 사주상 스님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신가물 플러스 내 사주의 신의 가물, 그 신의 스님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가물을 엄마가 진작에 좀 빌어주지 그랬어. 아니 그리고 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내가 이런 데 가서 종안동에 있는 이런 데 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걔를 팔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팔고 수영 엄마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자기한테 팔으래. 아니 애를 어떻게 팔아요? 나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안 거기서, 하셨구나? 거기서 설명을 자세히 해줬으면 괜찮은데 설명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팔아라 그러더라고. 아니 왜 내 아들을 왜 팔아라 어떻게 파는 거냐고. 그렇게 대답도 안 하고 그치 엄마는 몰랐으니까 내 아들을 팔라는데 팔으라는 엄마가 어딨어. 내 아들 진짜 파는 건가? 좀 설명 좀 잘 해줬지. 내가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드님이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아야 됐고 사고수가 많아야 됐고 뭔가에 뚜렷하게 내 정신으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라고 해야 되죠? 심리 상태. 이분이 뭐 그렇다고 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신의 가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심리 상태 있잖아.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정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보기에는 왜 내 아들이 멀쩡한데 사지 멀쩡하고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애도 아닌데 왜 저러고만 살까? 이 나이 자기 친구들은 잘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 엄마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불쌍하기도 하지만 부럽잖아. 남들 보면은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었다는 게 신의 가물과 스님의 사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좀 진작에 빨리 이해를 하셨더라면 내 아드님을 그러니까 가지고 내 사주를 가지고 좀 이렇게 성스님들한테 빌고 공을 들여줬다면 내 아드님이 그래도 22살 이후 지나고 나서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힘들게 가더라도 중간에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이렇게 뭐 바람 바람 불듯이 바람에 부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나왔듯이 그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았다 그래. 근데 그런 게 없이 지금 너무 이분도 또한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짜증나. 왜? 나는 도대체 뭘 하면 가만히 오래 있지를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가고 싶고 어디 한 군데 오래 있고 싶지도 않고 누가 말을 하면 듣기 싫고 짜증나고 나한테 지적하는 것 같고 막 예민하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다 내 사주문전에 신의 가물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엄마가 공을 좀 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무속인을 찾아서 내 아드님을 좀 빌어주거나 신의 주력을 좀 깨끗이 이렇게 풀어드리면서 왕래하면서 지내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 그 왕래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거 이따 알려줄게. 이따 알려줄게. 일단 점을 봐봐. 응?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내 아드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장애가 남을 것 같아.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죠. 재활치료를 받으실지언정 이 건강수에 이번에 올해 너무 좋지를 않고 사고수가 끼면서 그러니까 장애가 조금 남듯이 내 몸이 불편해진다 그래. 그거를 갖다가 더 내가 생활하는데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잖아. 그쵸? 지는 결혼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가라 그랬지. 어쨌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나이가 젊으니까 엄마는 만났으면 좋겠잖아. 그럼 내 몸이 더 안 아프셔야 되고 내가 뭔가를 뚜렷하게 잡고 가셔야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결혼에 운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이분이 진작에 일찍 얻어 걸려서 일찍 결혼하셨으면은 두 번 이혼하셨어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을 안 하신 게 더 나았을 뻔 했고 안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거에는 너무 잘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엄마 내가 아까 그랬지 자꾸 50줄이 보여지면서 52, 3, 4이 자꾸 보인다 그때부터는 내 사주문전대로 살지를 않고 조금 그 가물에서 벗어날 일이 있는데 1, 2년이라도 남고 3, 4년이라도 남으면 엄마 조금만 참아보라고 하겠어. 근데 보면은 지금 10몇 년, 15년 정도를 기다리셔야 돼. 그때 되면 이제 그 나이 되면 난 죽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 운대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 좀 빌어주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 삶 또한 엄마 또한 내 남편 본 남편으로 어떻게 보면 쭉 이어가지를 못하고 10년? 11년? 11년짜 고생했나? 12년짜 고생했나? 엄마가 그 고생하며 살면서 이별수를 꼈다 그래. 맞아요? 아니 본 남편. 엄마 이혼했어? 내 입에서 본 남편이래. 여기 지금 여기 알려준 분이 여기 아빠가 아니네 그럼? 그러면서 내 인생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다 그러시고 그 앞전에도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지금은 내 남편이 조금 작년부터 힘들어. 지금 현 남편 말을 하는 거야. 그 남편은 지나갔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랑 10년 세월을 사셨간 11년, 12년짜가 보인다고 그쯤 사셨냐 이 말이야 같이. 전 남편이랑 18년 사셨어? 그러면은 10년, 11년, 12년 상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뭘 말을 하는 거야? 이분이랑 그렇게 사신 거야? 지금? 이 사람하고는 그래도 한 15년 정도 그 정도? 15년, 16년 정도? 16년 정도 그렇게 사셨다고? 그러면은 엄마 요거를 말을 하는가 보다. 내가 10년, 11년, 12년 세월을 자꾸 봤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남편이랑 헤어지고 나서 이 남편을 만난 게
내가 조금 못 맞췄지만 어쨌든 그 세월 속에서 내 지금 현 남편을 만났고 그 전 남편보다는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안하게는 살았어. 내 자식 때문에 마음을 속그리고 살았지. 남편, 지금 현 남편을 두고는 마음을 속그리고 산 적은 없었는데 이 지금 현 남편을 봤을 때는 작년부터 꺾이라는 수예요, 엄마. 대답을 해주셔야지. 남편이 작년부터 힘들어져야지가 맞다고. 그러면서 이 분은요 절대 남 밑에서 일을 하지를 않아. 안아 보여. 그러면서 맞아요. 내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 집과도 관련돼 있어? 집? 인테리어에. 아, 인테리어에? 자꾸 집을 보여주면서 그 일이 자꾸 꼬꾸라지고 있고 지금은 껌껌이 뭔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껌껌이도 들어오지를 못하다고. 근데 이 남편 또한 내년 되면 조금씩 풀릴 일이 있어, 엄마. 내년 되시면, 내년 되시면 남편분이 좀 풀릴 일이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있는 돈도 아끼려 그러잖아요. 인테리어라는 게 예쁘게 꾸미고 뭔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 또한 요새 잘 안 한대. 그러니까 남편이 내 운대에 봐서 이분 닭띠네, 삼재시네요. 삼재에 맞춰서 또 코로나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남편분이 일이 좀 더디게 되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좀 숨막히는 숨막히는 형국으로 들어오는데 그것 또한 이 시기가 지나고 내년쯤 되시면 다시 일이 또 돌아갈 일이 있다 그러시고 욕심 되게 많으신 분이야. 욕심 되게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거에 있어서는 되게 꼼꼼히 하시려고 하고 책임감이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내 아드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래도 작은 아드님은 내 일 가지고 꾸준히 가신 걸로 보여. 큰 아드님이 조금 정신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지. 작은 아드님은 그래도 고집 있고 남한테 피해주는 거 싫어하고요. 그리고 자존심 되게 세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꿀리는 거 싫어하시고 더 잘 나가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또 도전 정신 같은 것도 있으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드님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큰 아드님을 조금 빌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야. 그래야지만 내 사주의 상의 운 들어오면서 좋아지는 것보다 더 빨리 좋아지지 이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아드님이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몸이 조금 이제 불편하게 됐잖아. 내 몸이 좀 불편하게 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본인 심리 상태도 변할 거란 말이야. 이제 예민해질 거야,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고 신경정신과를 가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예민해졌어, 지금? 아니, 예민해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왜 데리고 가시려고? 무리더라고.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내가 잠깐 내가 보거든. 그거 예전부터 그랬잖아. 그거는 예전부터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이제 나이가 어려가지고 어리니까 이제 젊은 어리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그렇게 나이 들면 좀 낫겠지. 원래 엄마 이게 있잖아요. 신가물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잡고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남의 정신으로 살면서 이게 잡혀지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엄마 마음속에 조금 원망 아닌 원망도 있네. 나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하필 내 자식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니 나는 그런 쪽은 안 하고 이제 지 아빠를 그냥 원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원망이라는 자체 엄마 마음속에 원망이라는 그게 있다는 소리야. 지 아빠하고 내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서 얘네들이 그러나 그런 미안한 거. 근데 환경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엄마 두 아드님이 다르듯이 이 아드님은 안 그랬잖아 그나마도. 그러면 내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얘네들한테. 근데 엄마 그 죄의식 좀 인수는 버려. 이게 뭐 엄마 탓인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아드님들한테 잘못한 거 없어. 잘못될까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그 안에서 또 모자라는 거 채워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던 엄마 같아요. 근데 지금 되게 많이 불안해. 진짜 이러다 내 아들 망치는 거 아닌가. 뭐 어디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하다못해 이제 몸도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이게 엄마의 근력으로 인해서 아드님이 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의논공론을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며느리 똑똑해. 며느리 똑똑해요. 근데 약간 두 분이서 조금은 티격태격 할 일이 있어. 왜냐면은 며느님이 말을 할 때요, 남들을 조금 가르치려고 하는 성향이 난 보여. 그거에 있어서 여기 아드님 아까 자존심 되게 세고 자기주장 강하고 막 남한테 꿀리는 거 싫어하고 한다고 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아드님이랑 조금 이렇게 티격태격 할 것 같은데, 뭐 요즘에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어디고 어디 하겠어. 성격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런 시비수는 있지만 크게 나쁠 건 없다 그러시고, 내 아드님 또한 금전의 문을 열어야 되고 뭔가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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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응. 이분 무슨 일해? 내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 밑에서? 장사해요. 아, 장사해? 장사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도 금전의 문이 열려야 되고 뭐가 많이 나가야 돼. 지금 뭐가? 지가 지금 자질러놓은 그러니까 뭐... 일이 있어가지고 집을 큰 걸로 옮겼거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국이 힘들어지기 전에 저질러 놨는데 시국이 힘들어지니 이걸 저질러 놓은 걸 해결해야 돼서 내 것을 빨리 많이 나가야 되는구나. 근데 엄마 이분도 내년 정도 되면은 괜찮아져. 그 일적으로다가 다시 이렇게 뭉텅이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나 봐. 이분이 팔아야 될 게. 근데 신발? 이게 신발이야? 그 신발 장사라니까. 이렇게 뭉텅이로 보이는 게 있는데 이 뭉텅이가 아드님 딴에는 한 뭉텅이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한 뭉텅이로는 못 나가고 이게 두세 개의 뭉텅이로 쪼개져서 나가야 된대. 근데 그거를 조금 못 견뎌 하거든요. 왜냐면은 딱 나갔을 때 크게 나가야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두세 뭉터기로 여러 번 나가면 또한 그것도 괜찮으니까 얘 아드님도 11월 달쯤부터 올해 11월 달쯤부터 되면 조금 풀릴 일이 있고 다시 그 어쨌든 뭐가 나가게끔 보여. 뭉텅이가 뭉텅이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큰아드님만 좀 신경을 써주세요. 나는? 엄마 같은 게 뭐 보시려고? 나는 돈 좀 벌어왔으면 좋겠어. 엄마 무슨 일 하시는데? 저 지금 센터에 발표하려 알바 다니는데. 근데 엄마 솔직히 알바 양이 안 차. 엄마가 내가 무슨 일 하시는데 라고 물어본 게 엄마가 뚜렷하게 지금 잡고 있는 일은 딱히 보이질 없어. 않아. 이것저것 뭔가 엄마가 시간 나고 나를 불러주고 할 때만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마 사주운전에 큰 돈은 안 보여요. 큰 돈 보였으면 진작에 벌었어야 돼. 그리고 엄마한테는 현금처럼 가지고 있는 돈은 나한테 오래 못 남아. 왜 웃어? 맞아서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엄마 큰 돈을 벌려고 욕심을 벌기보다는 안 아프고 안 아프고 내 자식들한테 엄마 이제 엄마들 심리 있죠. 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피해 안 주고 할 정도의 돈은 벌 수 있으나 큰 돈을 많이 벌 나이도 지나셨고 나도 큰 돈은 안 벌라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애들한테 용돈 달라고 손 안 벌릴 정도로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건강하고 많이 안 아프시고 그러면서 소소하게 일 나가시면서 엄마가 쓸 돈 버실 수 있다 하고 하니까 그리고 내 남편도 풀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엄마가 크게 나가지 않아도 내 남편만 풀린다면 문제될 거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엄마 건강이나 신경 쓰시되 지금은 건강수가 크게 나쁜 건 아니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 그럼 우리 큰애는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이거 끄고 얘기해줄게. 끄고? 사장님!